자, 오늘 설악산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사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데, 그때그때마다 또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현대의학은 약으로 그 병원균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망가진 세포를 잘라서 버리든지 뭐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런데 상당히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질병들은 더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불치병, 난치병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많은 의학자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오토파지 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다라고 아주 도장까지 찍은 그런 불치병들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새로운 소망을 온 인류에게 선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바로 얼마 전이지만 그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야, 이 오토파지가 새로운 치료 의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인정돼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래로 또 많은 의학자들이 정말 이 방법으로 수많은 종류의 질병 치료가 가능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당뇨병 완치를 위한 최첨단 의학의 오토파지 치유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뇨병 전문가들은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그 학회에서도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당뇨병 걸렸을 때 병원 가면 주는 약들은 뭐냐?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증상들을 관리해주는 약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현재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국민병이 되어버렸어요. 평상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약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이 되고 젊은 건강한 사람들과 뭐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저항성이 가동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듣지만 나중에는 듣질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약이 높아져 가면서 아무리 이런저런 약을 콤비네이션으로 투여한다 할지라도 좀처럼 혈당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합병증이 밀려오면은 이건 질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뇨병 말기에 찾아오는 이 합병증처럼 무서운 질병이 없는데 뭐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오토파지 원리를 활용하면은 당뇨병도 최첨단 의학의 설명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셀지 이 생리학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의학 저널 중에서는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저널인데 바로 얼마 전 2017년 2월호에 페스팅은 금식하는 그런 뜻이고 미미킹은 흉내내는 다이어트 금식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야 금식이지요. 근데 뭔가를 먹어요.
먹는데 보통 때처럼 배부르게 먹는 것은 아니고 거의 금식이라고 할 정도의 식사. 그것을 FM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를 하게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쥐는 쥐인데 어떤 쥐인가 하면은 당뇨병에 걸린 쥐였어요. 당뇨병 중에서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2형은 세포에 붙어 있는 인슐린 초인종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당뇨병인데 이것은 식생활 조금 바꾸면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고 또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이 공장, 바로 췌장의 랑겔한스의 베타 세포가 타고날 때부터 망가진 사람들도 있고 면역세포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계통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1형 당뇨만큼은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에는 이건 뭐 진짜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1형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금식에 준하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promote. 뭐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은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가 이것이 regeneration,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생을 해서 다이아비리, 이 당뇨병을 reverse, 호전시키는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무서운 불치병 1형 당뇨병도 이 오토파지 치유 원리를 활용을 하면은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저널의 발표가 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야, 오토파지를 파킨슨 병에도 적용이 되면 치료가 될까? 이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이머병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무서운 암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질병 분야에 이 방법들을 지금 적용하면서 확인하고 된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논문들이 본물 쏟아지듯이 지금 이 학계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보통 사람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한 2000kcal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2000kcal를 먹어요. 그래서 체중이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는 2000kcal를 먹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먹던 것보다는 현저하게 줄여서 900kcal만 먹게 했다는 거예요. 배가 좀 고프겠죠? 그러니까 금식을 흉내내는 다이어트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며칠을 먹이면서 실험을 했나 하고 보니까 4일을 먹였어요. 백투 에덴에서는 이런 논문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의 지금 한 18년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백투 에덴에서도 최소 기간의 다이어트는 디톡스는 4일은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딱 4일을 하게 했어요. 4일을 했더니 1형 당뇨병을 가진 그 쥐가 인슐린 호르몬을 생산하는 이 췌장의 랑겔한스 섬의 베타 세포 중에서 뭔가 낡았어요. 아니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다른 쥐들만큼 못 만들어내니까 1형 당뇨가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2000kcal를 쓰면서 900kcal만 먹였더니 얼마가 하루 살아가는데 칼로리가 부족해요? 1100kcal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면서 1100을 주인 양반이 안 먹어주니까
내가 이 몸속에 있는 뭔가라도 뜯어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어떤 걸 뜯어 태울까 하고 췌장을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젊은 세포가 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인슐린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의 늙었든지 망가졌든지 기능이 거의 상실된 베타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뜯어 태울까요? 예, 이 실험실에서 확인한 것은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던 낡은 베타세포를 뜯었더니 이것도 단백질이고 이것도 오토파지로 다 먹어서 분해했더니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버티면서 살아가더라. 그런데 그 낡은 베타세포를 오토파지 원리로 뜯어 먹었더니 그 자리가 구멍이 뻥하니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싱싱한 젊고 기능이 좋은 이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제 잘 만들어지니까 그 불가능했었던 1형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결과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 차원에서는 오토파지 디톡스를 실천하게 되면은 1형 당뇨병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아직 사람 차원으로는 한 단계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학자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투 에덴에서는 이미 18년 전부터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디톡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실험할 때 사용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이미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적용을 했고 그리고 놀랍게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입에서는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간단한 질병입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 녹음한 테이블 보세요. 저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30년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이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켜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내 몸 여기저기 붙어있던 노폐물 찌꺼기 염증을 뜯어서 에너지로 태워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망가진 세포들까지 뜯어 태워버리면서 그 자리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질병들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최첨단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온 세상에 발표됐을 뿐만 아니라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수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치료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루 이틀 내 몸을 실험 삼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한 페이지를 보면은요, 1형 당뇨병에 걸린 쥐는 췌장을 뭐 쥐니까 잘라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사람 대상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췌장을 딱 뜯어서 보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싱싱한 세포는 베타세포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생산이 아주 적어요. 적기 때문에 밥을 먹었을 때 소화된 포도당을 인슐린이 끌고 가서 세포 속에다 세포의 문을 열고 딱딱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포 속에서 포도당이 태워질 수가 없으니까 먹었는데 힘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먹은 이 포도당은 혈관에서 나 언제 불러주나 하고 줄만 서 있어요.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혈당을 재보면 200, 500 막 이렇게 나오는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일 동안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게 했더니 그 부족한 칼로리를 여기 망가진 베타세포를 뜯어서 태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곳에 싱싱한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이제 오토파지가 끝난 다음에는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혈관에 줄 서 있던 포도당들을 인슐린이 끌고 가서 세포 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뽑아서 혈당을 재봤더니 98, 99 이렇게 완전 정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오토파지에 한 번씩 가동시켜주면서 또 이 백퇴된의 식사 방법들을 잘 배워서 채우기 프로그램으로 먹어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한 98, 100 정도 혈당이 나오면 이건 완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디톡스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백퇴된 식사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맛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이고, 그러면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당뇨병 말기 증상으로 합병증과 함께 여기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미국에서 82세 은퇴하신 목사님이 당뇨병을 42년 동안 씨름하고 살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사에 약에 모든 처방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피가 너무 껄쭉하게 흐르면서 여기저기 막힌 곳마다 염증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는데, 합병증이 42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면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사 찾아가야 돼요? 안과 전문의 찾아가고, 그런데 또 그 끈끈한 피를 품어주다 보니 심장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장병이 또 생겼어. 안과 의사한테 그냥 본 김에 이것도 봐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과 전문의 찾아가고 9명의 전문의를 돌아다니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딸은 유명한 약사인데 아무리 좋은 약 먹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항성이 밀려오면 어떤 약으로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백퇴된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여기 계단을 혼자 내려오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나이도 나이인데 이렇게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염증, 합병증이 밀려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디톡스를 하면서 그 염증들을 딱 뜯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이 베타세포 재생이 되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니까 주사 약 다 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간 설악산 이쪽 저쪽 골짜기를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좋아지고 평생을 신앙을 하신 분인데, 야, 나는 지금까지 반쪽 복음을 믿었다. 영적인 구원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육적인 치료도 구원이고 이렇게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치료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성경이 풀어지는 이 놀라운 온전한 복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 이 온전한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피골 계곡 큰 이 물이 모이는 곳에서 두 부부가 그곳에서 침례를 다시 받는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망가진 세포 또 독소, 염증, 쓰레기들을 후유증 없이 칼을 대지 않는 수술요법처럼 이걸 싹 처리를 해주면은 그 질병은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신문에 제목이 참 코믹해서 제가 하나 카피를 해갖고 왔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승사자가 이제 가자 하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 제목을 보니까 적게 먹었더니 세포가
깨끗해져서 저 세상에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 세포가 아주 젊고 싱싱해서 막 분열이 왕성해져요. 젊은 시절에는 늙어서 죽는 세포보다도 분열하는 세포 숫자가 더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큽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세포보다도 죽는 세포 숫자가 더 많으니까 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이 분열이 정지된 세포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35세 정도 된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서 8.2%는 분열이 정지된 늙은 세포가 채워져 있습니다. 56세 정도 살았으면 54%가 분열이 정지된 세포가 차지하고 있고 66세가 되면 94.3%가 분열이 정지된 세포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이것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토파지 원리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디톡스를 한 건 아니고 조금 덜 먹었어요. 평상시 먹던 것보다도 칼로리를 한 26% 정도 덜 먹었더니 간, 대장 이런 부분에 붙어 있었던 분열이 정지된 낡은 세포를 뜯어 태우면서 부족한 칼로리를 공급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 정도가 그 분열이 정지된 낡은 세포가 오토파지에 의해서 뜯어져 태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더라. 그러면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94세 할머니들도 1주, 2주 디톡스를 해도 괜찮아요. 왜? 필요한 이 영양소를 다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은 노인성 질환 어찌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싹 청소되면서 놀랍게 회복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킨슨으로 평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우리 그런 심하신 분도 한 20일 정도 쭉 디톡스를 하더니 힘이 솟구쳐나는 거예요. 아니 20일을 굶었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막혔던 통로들 다 뜯어내면서 뚫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그 사모님이 붙잡고 다녀야 돼. 그런데 20일 지나니까 이분이 더 빨리 다니고 달려다녀요. 달려다녀. 칼을 내지 않았지만은 구석구석구석 찌꺼기들을 다 뜯어 태우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질병과 함께 맨날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100년, 120년 살면 지옥이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최첨단 의학의 건강관리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몸과 마음으로 디톡스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배우셔서 뭐 때로는 한 끼짜리 디톡스도 괜찮습니다. 대청소를 하고 나서는 한 끼만 해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짜리도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날 잡아서 한 4일짜리도 해보고 10만 명 있을 때는 한 20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